이펙트 DMI 이희유물 강화 100골드 탭부터 봅시다. 불 엘불 엘 정도가 괜찮은 킬인 것 같네요. 여기서 엘리트 잡기 무서우면은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100골드 받아서 쇼핑을 하던가 희귀유물을 먹으면 될 것 같네요. 최다 체력 7 정도는 별로 페널티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 생각. 헐 실력차 소신발언 사실 갈비 나였다 짜증났다면 미안하다 투수드가 파열판 오버클럭 스펙타 후반에 준 카드들이라 지금 보상에서 나온 건 별론데 셋 다 안 집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카드를 거르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오버클럭을 먹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카드 거르기 싫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건데 펌드 암전 꽃샘 수위 일단 봐야 될 거는 엘리트랑 보스죠. 이번 보스를 기기 위해서 암울한 전망이나 꽃샘 수위가 펌파일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암전으로 어둠 구체 만들어놨다가 이제 보스가 어깨 폈을 때 다시 쪼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꽃샘 수위로 이제 보스 8댐 16댐 때릴 때 아니 10댐 16댐 때릴 때 막을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변화 한번 해볼게요. 화상 넣고 광력 2128댐 미지 주는 캐릭터 보스 화상 넣고 파란색 카드 23장 뽑는 캐릭터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게 똥캣 또 오버클럭 아니 오버클럭 먹고 저기서 구상 먹으면 되는 거 아님? 아니라고? 냉정함 먹고 옥스 대비를 하겠습니다. 별론데 상황이? 이펙트 몇 트라이 하게 될지 감도 안 온다. 인생 왜 자꾸 나옴? 레이저 포인터 날뛰기 암전 이렇게 연계해서 엘리트 잡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인공물 쿠션 벨트 도움이 안되죠. 레이저 포인터를 먹었기 때문에 찍기를 넣어서 레이저 포인터 찍기로 엘리트를 뚝딱합시다. 포션이랑도
잘 맞겠네요. 8 데미지 오르는 찍기를 강화하고 레이저 포인터 강화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미라소 너무 좋아요. 바로 앞에 상점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아이고, 전격학은 뭐 말이 필요 없는 디펙트 사기 카드고 미라 손도 있으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네요. 일도 인마 미라 손이라 숙성기 사고 보스 대비한 냉기 고체 맞추고 저주 갖다 버리고 싫어 인마 꺼져. 와우, 힐하고 냉기 채우고 축전기 먼저 쓰고 싶었는데 삐끼 잡혔으면은. 아니다, 냉기 먼저 하자. 실력봐 주의. 실더스 첨할 때 20승천 디펙트로 먼저 깨고 뒤지게 게임 어렵다 생각했는데 다른 캐릭 20승천 가는 시간 다 합쳐도 디펙트 10승천이 안 걸렸어요. 역시 디펙트 맛 캐릭. 자야 보스 깰 거 같네요. 뭐고? 아니 상점은 잘 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억울하다. 증폭미라서 좋을 것 같은데? 게임삭 추천. 이딴 게임 왜 하는지. 딴 게임에 딴 게임. 자, 다음 디펙트. 한창 변하나 골드가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디펙트 상점 유물은 룬축전기라는 보스 유물 뺨치는 유물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앞에 불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여기서 부스팅한 다음에 포션 꼬라박아서 엘리트를 뚫고 뒤에 불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중괄호는 자선사업 해야되는 거 아니? 오신 발언. 그 복스가 육강령이기 때문에 보스를 잡을 수 있을만한 어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갓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고민되네요. 이건 그냥 운이라 어쩔 수 없는데. 엘리트 잡으려면은 카드 더 필요해서 파밍을 더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먼저 쓸걸. 내 돈! 돈 주고 샀는데. 부채 세 종류니까 펌파일 드라이버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막 엘릭트가 스킬카드 쓰는 거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첩탑 사는 사람으로서 좀 양해를, 아니 반대지, 신경을 좀 써주겠습니다. 최적화나 되돌리기, 되돌리기 빙하, 되돌리기 어둠 이 정도면은 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되돌리기 쓰고 어둠을 강화하면은 육강령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둠 들고 있을 때는 이중시전을 어둠에다가 쓰려면은 앞에 있는 전기고체를 밀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괜찮아. 지하철에서 슬더스하는 사람 있길래 중괄호 보냐고 물어본 키읔키읔키읔키읔 모른다길래 바로 중튜브 틀어준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음에 보겠다고 하더라.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내 덕분에 구독자 한 명 늘어난 거 고맙지? 어? 뭐? 사람이 착하네. 받아줄 사람이. 아, 저거 때려. 하하, 무적이다. 백날 때려봐라. 안 돼. 아니, 돈 내고 포션 샀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헬로월드를 쓰겠습니다. 헬로월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헬로월드 아니면 터본데. 헬로월드 할래. 이펙트 카드는 결국에 덱 개뚱뚱해지고 그냥 카드 다 들어가는 덱이 완성덱이라 집는 거 그냥 주사비 던져서 집어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왜 먹을 못하니? 이펙트 했더니 사람들이 디펙트가 됐어. 아리에터니 아리에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번만 누르면 못 깨지. FTL 성타격은 좋은 카드지만 지금 쓸 수가 없어. 지하철에서 폰더스 아는데 어떤 잼민이가 중튜브 아냐고 물어봤는데 일부러 모른다고 했다. 내가 중튜브 99개월 구독자인 걸 알면 기절 초풍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거 라가블린일 테니까 싸움. 힘을 숨기는 건 정말 다이엔다나. 다이엔다나. 야래 야래. 아니 으둠 전마 저거.
참고로 미터 특 카팅할 때 녹색이랑 파란색은 시청자들이 개드립만 심 근데 어제치 고일트 그래버려서 이펙트가 개드립 이분 맞는 중인 듯해. 이펙트가 너무 강해서 일어난 일이군. 여러분,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컴드 하나 더 하자. 미라손이 있어서 에너지가 좀 땡겨지기 때문에 그로를 더 쓰겠습니다. 상점고. 소비에다가 축전기까지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미라손이랑 잘 맞는 덱을 짜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샘추위도 샀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쯤 되면 헬로월드 빼도 되는 거 아닌가? 뭐 미라손이니까 남겨놔야겠다. 깰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미라손의 소비까지 너무 좋고. 아니 너무 세서 포션을 안 쓰네. 아니 포션 어쩔 거야. 돈 주고 샀는데. 지엔장. 미라손이니까 메아리 할게요. 미라손이니까 스네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이달의 유물, 올해의 유물, 이 세기의 유물. 아 미친. 아 12뎀이나 맞았어. 드래겐. 아싸 정전기 방전. 원래 이 게임 될 때까지 꼴방 사는 게임인데. 오면 실력 개발로 가세요. 운빨 게임에서 운 좋은 면 이기는 거지. 소비 넣고 소비 빙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일제 사격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일제 사격이나 소비나 홀로그램이나 지금은 다 좋은 픽이네요. 빙하를 여러 번 쓰는 게 좋아서. 홀로그램이나 그래도 FTL은 드로 달려있으니까 가격이 더 안 좋겠다.
와. 속보 디펙트 응급실. 디펙트 위급. 에코 디펙트 VS 참치마요 왔어. 참치마요 맛있겠다. 운 실력. 제가 해본 게임 중에 제일 실력 게임입니다. 반박시 님 말 맞음. 반박시 님 말이 맞음. 인생도 운빨게임인 다 랜덤이야. 그래게임 뭐 거지같은 게임. 뭐? 인생이 운빨갬이라고? 바로 리세 말아간다 딱대라 크. 개같은 겐더. 아이 싫어졌다. 짱깨배 응 하지마 난 깨매. 이 사람 왜 이리 자주 죽나요? 유비인가 보네요. 혹시 TMI가 투 머치 일인가요? 이 바보야 진짜 아냐? 아직도 나를 그렇게 했나?
에반데. 아, 뭐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는데. 디펙트가 뭔데? 디펙트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디펙트 어떻게 하는 건데? 이펙트가 뭔데 시또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이돌로. 아니 그냥 카드 아무거나 고르고 111111111만 아니면 이게 하면 이기는데. 나의 아기 고양이. 돈 가져 꺼져. 게임 접습니다. 돈 뿌려요. 자, 충격적이다. 드래김. 대체 디펙트 모임? 디펙트 성체가 뭔데? 모르겠다.
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 졸라 아파. 디몸 강림. 평소대로 빨리빨리 해라. 판단이 더 빠른 듯하네요. 역시 K사람. 인생 빨리빨리 이것이 케이슬더스. 이것이 케이슬더스. 일단 카드를 내라. 그것이 케이 아 아시가 때릴 줄을 몰랐다. 왼쪽 어둠이인가요? 오른쪽 어둠이인가요? 설마 양쪽 어둠이입니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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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또 맞네. 아 좀 잡아줘 좀. 상점 오지 말걸. 무치. 뭐지? 그냥 아무거나 넣고 카드 아무거나 쓰는데 왜 개쌤? 이게 디펙트의 본질인가? 왜 장사가 잘 되냐고. 업버 잘 가고
이게 디펙트인가 그냥 뇌 살짝 비우고 아 너무 아파. 와플 피. 뭐지? 이펙트 전역하나요? 예.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예. 기생충. 아니. 아 됐다.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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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스파게티조차 이펙트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구만. 이펙트 아르리님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 도착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망했다. 아. 알려드렸습니다. 랩런트 063 0360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5층은 이미 과로시가 다 처리했다고. 아. 르나 쓰지기. 나 제발 제발 제발. 나 죽어. 까마귀 고수색은 없네. 아니 이번 턴에 때린다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했다.
이번 턴에는 공격 안 할 확률이 높은데. 내 하위 뭐 아니 왜 이기는 거임? 왜 이기는 거임? 왜 이김? TMI 방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이기냐고. 이것이 디펙트? 디펙트 최요수기를 응창방 컷이야. 잘 가고. 최요 쓰레기. 아. 리아르코 나무의 정수? 이것도 되네. 아! 때리지 마, 씨. 뭐임 디펙트 체력 어디 간? 몰루. 아 밀집 고만가 매너 없는 놈. 와 팬더 팬더 그래프 와 스택 장하다. 니가 최고야. 오마이가 넘버원다. 이무룩
디펙트 TMI. 가단장을 변화시킵니다. 무작위 포션 3개를 획득합니다. 무작위 포션 3개는 포션 솔로 2개이기도 하고 보스 가기 전에 1번 몹 잡아서 사막에서 죽으나 사막에서 죽으나 다시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굳이 꾸역꾸역 심장까지 가서 뒤지는 디펙트 TMI를 시작하겠습니다. 암흑의 손으로 골드 스노우볼을 올려봅시다. 골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점이 없는 길로 가고 강화도 적당히 보면서 엘리트도 적당히 보는 그런 좋은 길은 없네요. 이쪽에 불 두 개 보고 엘리트 하나 잡아서 이막을 가도록 합시다. 레포 탐손을 합시다. 작은 점액질들아 돈 내놔. 이미 공격카드가 챙겨진 상황이라서 파워카드를 넣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축전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슬라임이니까 슬라임 잡을 수 있는 대비를 또 해야겠죠. 강화도 적당히 보면서 파밍도 적당히 하면서 엘리트도 적당히 보는 길이 없네요. 고래와 인사를 구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아스포 전기가 있기 때문에 냉기를 채워줄 수 있는 냉정함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 또한 필요해 보이네요. 되나? 안 돼. 저 아직 안 봤는데 스포벤 조묘 핫생록 창의적인 인공지능 자동방패 오버클럭. 일단 오버클럭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동방패나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좋아 보이네요. 슬라임은 3턴 주는 보스라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나 자동방패 옆에 엘리트 두 마리 갈 수는 있네. 창의적인 인공지능 있을 때 라가 불린 잡기가 좋죠. 미리 파워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왜 이런? 부적 용의 장치의 함정 카드고 도약이나 정전기 방전 중에 집으면 될 것 같은데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정전기 방전이 쓸모가 없을 거네요.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합이 파워업 해봤자 강력한 결함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거다. 그냥 결함보단 강력한 결함이 낫겠죠. 거대한 발톱에 의해 잘리고 이거는 라가블린인데 이 이벤트에서 만나면은 라가블린이 잠을 안 자고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할 뻔. 위장 크림으로 냉정함 강화하고 디펙트 언제 하나요? 깎아버리. 디펙트 왜 하나요? 퍼펙트 아이디어 올게요. 퍼펙트
뇌우로도 못 잡는데. 약대. 카카. 나오비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 충전으로 삼손 상공지능 더 잘 쓸 수 있게 합시다. 와다 만자는 나가블린 하시는구나. 다만자는 나가블린은 첫 턴의 힘인 첫 마이너스 2 디버프를 걸고 시작하는 아주 강력한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디펙트에 계약하다는 점이겠습니다. 와, 아시는구나. 디펙트한테 터보는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카드당 밸류가 허접한 디펙트한테 펌핑 카드는 정말 중요한 카드죠. 아까 살려줘. 살려줘. 터보. 아이 그 버퍼 뽑아 빨리. 아, 내 버퍼. 기생 끝남. 축전기 좋네요. 유물? 즐겁다. 버퍼. 버퍼. 9. 90이니까 13. 오, 어떤 기억하기면은 될지도. 뇌신. 아, 왜 BGM 안 줘요? 봅시다. 하위모는 지금 레이저 포인터랑 터보를 같이 볼 수 있고, 무지개는 축전기로 늘어난 구체 슬롯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고, 탐색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겠네요. 무지개가 제일 나아 보이는데? 구체 슬롯만 드릴 게 많아가지고. 와, 스네코다. 상공 스네코. TMI 특 기승전 스네코. 와, 전기의 인바. 디펙트의 여정은 여기까지였다고 하네요. 이해와 불 추가. 이해와 불.
흑금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게임 흑금으로 장송 공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의 죽음을 스포하지 않기 위해 섬탑이 조절하는 것이니 모두 참고해주시고 고래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반갑다 고래야. 요바 아 미친 게임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펙트 죽는 건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죠. 대기 너무 약해. 초토다. 울겠네. 왜 스네코 짚고 코스트 이득을 하나도 못 보나요? 다중과로 어린이 따라해 보세요. 슬덧을 갖게. 너나해. 유전 알고리즘 FTL 시작 카드로 둘 다 좋네요. 엘리트 잡을 거면은 FTL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불 보고 엘리트 요거 잡든가 요거 잡고 불 보고 상종 가든가 엘리트 잡든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레이저 포인터 코스엠스의 후격하기 풀더스 꿀팁입니다. 디펙트 안 하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뼈가 되고 뼈가 되는 꿀팁이다. 힘과정 눈보라나 스택 같은 거는 나중에 넣을 만한 카드고 지금은 후반에 넣을 만한 카드가 아니죠. 폭풍 축전기 축전기로 구체 슬롯을 늘립시다. 축전기가 나올 때마다 먹어야 할만한 픽이긴 한데 후반에 나오면은 너무 아쉽죠. 후반에 대거 완성되고 나오는게 훨씬 좋은데 근데 초반에 걸으면은 나중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나올 때마다 거부할 수가 없음. 다음 턴에 FTL 잡히니까 다음 턴에 쓰는게 낫지 않나? 아닌가. 오리아르콘 핵분열. 핵분열은 강화를 안하면은 살짝 쓰기가 어려운 카드라서 먹기가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희귀 카드는
들고 가고 싶네요. 이 카드. 이 카드. 어? 어어어어. 이제 간다. 응, 저승 갔어. 안내 갔어. 뾰족과 제기 스택. 제기는 뭐 쓸 일이 없는 카드고. 아니, 제기는 이제 어둠 플라즈마 요런 데서 쓰는 거고, 선콜에서는 잘 안 쓰죠. 뾰족화나 이제 스택. 보스 잡으려면은 최적화도 생각은 해볼 만한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점액 투성이 들어오면 덱도 천천히 돌 거라서. 스택은 제가 아는 분이 쓸더스 5000시간 넘게 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착한 디펙터 혹은 디펙터 어플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런, 디펙트가 불쌍하군요. 와, 자동사냥. 백분열이 저렇게 적당한 타이밍에 나오면 좋은데, 첫 턴에 나오고 이러면은 너무 행복함. 보스 잡아야 되는데 밀집 포션 나온 거는 좋네요. 밀집 포션 나와서 보스 잡을 확률은 막 올라간 것 같네요. 이제 일제 사격 같은 걸로 딜 더 넣어야 될 듯. 아, 잘못 썼다. 이건 깬 것 같다. 아니, 일 맞겠다고. 이제 사막에서 뒤질 듯. 밀집 포션은 확실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파워 포션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파워 포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위치 아껴야겠다. 못 아끼네. 저거까지 쪼개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라고 내가 말했는데. 아, 저거 때리지 마 임마. 아이, 전기 고쳐놓으마. 이겼다. 아니? 의림도 없다. 메아리 형상 봅시다. 하나씩. 나중 시전도 역시 어둠 플라즈마 요런 거 쓰는 덱에서 쓰는 거라 지금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메아리 형상은 이제 언제나 덱 파워를 크게 올려주는
아주 훌륭한 카드고 마침 덱에 핵분열이 있어서 메아리를 쓰기가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파괴광선은 이제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체력을 아껴주지만 밀집이 깎여서 플라제비나 덱이 아니라면은 후반에 쓸 수가 없죠. 메아리가 제일 좋은 픽일 것 같아요. 이런 영코 이렇게 많아서 초커는 못 쓸 것 같고 왕관은 개인적으로 그냥 못 쓰는 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빰빰빰 빰빰빰 아이 도둑놈들 겁나 세네. 이봐 다음 기념으로 내일 점심 추천해주세요. 점심은 고구마랑 버섯인가 아닌가 아닌가 피우피우네. 고구마랑 버섯 피약 손상 걸릴 것 같은 메뉴네요. 메아리나 조각모음이나 핵분열 3개 중에 하나 일텐데 방금 오한 핵분열 때문에 집었습니다. 냉기고체가 되게 별로 없기도 해서 이제 잠자는 것도 압수당한 결함은 길바닥에서 말 안 될 걸 드러놓게 될 예정입니다. 보아 오하 메아리? 핵분열로 메아리 쓰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첫 턴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방어도 든든한 거 봐봐 잠깐만 방어도 든든했는데 쉐가 더 세네. 배터리 충전 플러스. 마침 방어도 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훌륭한 방어도 카드인 배터리 충전이 나왔네요. 강화가 안 돼 있었으면은 안 집었을 것 같아요. 고민된다. 여기서 신성 사면은 여기서 룬축전기 나오는 거 아님? 이 쓰레기 게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양자 축전기 떨레기 게임 수준 봐라. 빙하 내놔. 아 알면서 왜 샀냐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배터리 충전은 방어도도 준수하고
고코스 파워 카드를 쓰기 쉽게 해주는 유난류 역할도 해준 메아리와 잘 어우러진다. 마치 오리엔터 세러처럼. 와, 신성 맨미짱. 인격 있는 게임. 빌더스. 자, 축전기가 한 장이면은 소비를 쓰기가 좀 애매하죠. 아까 룬 축전기를 먹었으면 소비를 먹었으면 됐겠지만 재활용을 넣거나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드로가 엄청 많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재활용이다 보니까 재활용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냉기 카드가 약간 급한 상황이라 얘네 거르고 엘리트 잡고 싶은데. 냉기 카드가 아니면 당장은 카드 좀 거를 것 같네요. 냉기가 좀 받쳐주면 그때 이제 대게 카드를 더 넣을 것 같아. 청탁방에 돈의 빌런들이 많네요. 뭐? 뭐? 아,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딜이 너무 없네. 근데 포션 빼앗아볼 것 같은데. 사막 상점에서 유물 예약 구매 기능 가격 1.5배 생긴다면 쓴다 vs 안 쓴다. 안 쓴다. 방언 어차피 냉기라서. 오예. 아니, 아니. 잔잔한 첨탑방의 돈해가 많이 오는 이유는 결함이 계속 죽어나가서 부조하러 오는 겁니다. 뻔하도 하고 절도 하고 다시. 이펙트 돌리는 거잖아. 눈보라다. 괜찮지 않음 눈보라? 쓸래. 어차피 칼텍 나왔으니까 다음 엘리트는 여러 적과의 전투임. 대비해야 됨. 신성 뭐함? 핵분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쓰레기. 보스가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공격 카드들은 이쯤 오면은 안 먹는 게 맞죠. 뭐 눈보라 같은 특수한 거 빼고는.
아으, 아 이거 그냥 공대감기 남겨놓을 걸 그랬다. 메아리로 힐하게. 지금 드로 아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냉기 구체인데 계속 안 나오네요. 빙하가 제일 좋고 냉정함 넣고 이제 터보나 합하기로 덱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계속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수가 없어요. 메아리 뺏기는 아 신성 뺏길 수도 있다. 핵분열 뺏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타거지 같네. 그나마 메아리 뺏기는 게 낫을 거니. 고각 두 번 쓰고 너 뭐 가져갔냐? 가격? 아씨 안 죽여. 안 돼, 나 죽어. 그래 이게 재수 없는 거 봐. 냉기 개 안 나와. 화이팅. 화이팅. 심장 화이팅. 여기서 상점 보고 엘리트 두 마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놈이야. 강문 냉기구체 채워줄 수 있게 하고 돈 없어서 상점 가기 싫은데 주방 몸을 강화를 해야. 그냥 결함이 결함한 것이 아닐까요? 일체 사격으로 일단 좀 보고 볼게요. 엘리트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마 내일도 시작부터 디펙트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좋다 힐듯. 오 그럴지도.
보강 모험이 저렇게 많아서 무지개로 빠르게 구체 슬롯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트 더 잡을 수 있을 텐데 엘리트가 더 없구만. 방열판 조각 모음도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제 합학이나 허보 같은 카드가 더 급해지겠죠. 이런 미신. 오한 모함. 25딜씩 박어. 정말 갓겜입니다. 평형으로 체력을 아껴봅시다. 파워포션은 보스에서 써야 될 것 같고. 재활용 눈알 퀵이 뇌우. 재활용은 드로가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평형의 방열판이라 눈알 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슬라임이랑 싸워야 되고 슬라임전에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뇌우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 협장치 기념품으로 인지편향 같은 거 노려보고 폭풍 강화하면은 보스 잡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폭풍 짚고 이제 딜이 좀 갖춰졌으니까 타격을 지워도 딜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네요. 아 메아리다. 어허. 이김. 폐업장치가 있기 때문에 파괴광선도 이제 고려 대상이네요. 인공물이 있기 때문에 파괴광선 지금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탐색이야 뭐 언제나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탐색도 괜찮아 보이고. 폭풍이 있으니까 기계학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열판에 폭풍까지 있으니까. 방열판도 강화해야 되고 합학이나 이제 터보 같은 것도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행유한 망신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현자의 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도라의 상자로 파워카드를 더 찾아서 폭풍으로 폭풍 방열판으로 템포를 땡기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현재 돌 되게 지금 방열판도 있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돌이 조금 더 땡기네요. 2 곱하기 6. 돈이 없으니까 상점은 피하고 엘리트가 있고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요쪽 불 보고 요런 느낌. 여기서 이제 체력 없으면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쪽 길이 좋아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가다가 체력이 없다, 긴급 탈출. 체력이 많다, 엘리트. 블루 가면 되겠다. 아이 시원하다. 냉기가 필요한 거지 전기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번개 구체는 넘기고. 지금 딜카드가 필요해 보이진 않죠. 펌핑카드 위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변돌이지. 1딜 샜네. 방열판을 강화해주면 드로가 꽤 많아질 건데 그걸 대비해서 재활용을 미리 넣어놓는다?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불 두 개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불 세 개니까 방열판이랑 재활용을 강화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재활용 집어서 재활용 플러스 나옴. 아 왜 디펙트 상향한 기본 슬롯 추가 기본 밀집 추가 수용 포션 밀집 포션 연구 적용 이러면 와처보다 약함. 완엄강. 드로 넣고 냉기 넣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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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점 있죠. 흑우 부적까지. 일러스트 계절 그렸어. 아이고 디펙트 살려. 유성 타격 재활용할 때 쓰면 될 것 같네요. 병열판 하면 병열판으로. 아니 근데 에너지 카드 왜 안 나오냐. 답 없네. 아 5골드
조각 모음 좋긴 한데 강화를 못할 것 같네요. 재활용도 강화해야 하는데 어쩜 이렇게 한층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까. 합하기 어디가냐. 꼭 필요하던 냉기였기 때문에 아미진 갈비값이 더 나옴. 냉정함까지.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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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함까지 디디디 팩트. 이걸 사는 아 왜 쟤만 때리냐고 아까부터. 이펙트님 게임 개 못하시네요. 이펙트 TMI는 서비스 종료다. 일단 쓰레기 캐릭터. 올해가 의료자 급증은 안 따는데 수리기사 자격증은 다 따는거. 이펙트 수리기사 디펙트 수리하는데도 자격이 필요해. 아니 애초에 수리가 돼 이거? 끄덕. 20승천 디펙트를 왕초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디펙트 사랑해 주실 거죠? 이건 왕초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위한 모두 파괴광선 전류타격 초창 전타로 킬각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폭풍을 쏘고 있기 때문에. 얼핵이 써도 어차피 구체 슬롯 금방 꽉 차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뻑나껍이나 이제 커피 드리퍼인데 이번 디펙트도 폐기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별거 없다. 아니 자아를 깨달은 고대 전투 자동 인형 어디 갔냐고. 역장으로 수비합시다. 이젠 모든 게 끝이야. 어? 합하기. 너무 옛날에 만든 물건이라. 메인딜 카드 재활용 당한. 네, 이 디펙트 죽을 줄 알았다. 아, 오늘은 디펙트 TMI는 내려치고 첫사랑 TMI나 할 거. 그래도 우리 디펙트 사랑하시죠. 왜 경로 상태로 참았는데 경로 상태로 때리지 못하나요?
이거 사실은 배팅 웃으면 역배역가 해야 돼서 꾸역꾸역 깨지는데 역배 없어서 그런 듯. 고려석 디펙트 살 때 미라에서 대신 안 샀다네요. 앗. 카드를 먹어야 강해지는데 약해서 카드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게임만 게임이네.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레이드 공제 뚫을 수 있네. 앨리스 날 먹혀야지. 아, 시작이 좋네요. 중괄호 얼굴에 미소 추가. 하하. 아, 고통 쓸 걸. 백밸류가 약하고 보스가 슬라임이니까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아주 좋은 픽이 되겠죠. 저기 가서 고통 지우고. 아. 어미네이티드 머신 아이돌. 인지 편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쓰면 더 약함. 알고리즘 키우고 외중식에 있어서 전반은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요. 근데 뉴비고 먹을 그냥 중괄호 고통 받는 거랑 디펙트 좋아하는 사람들만 한뭉탱이던데 그냥 매일매일 디펙트 풀버전 올리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 분량 걱정도 되지. 후머치 디펙트. 채널 이름도 디펙트 조화로 바꾸자. 디펙트 팬카페. 달력으로 고어 서지를 노리자.
아니, 인지 변형을 노리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포인트형 많지 않나요?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와. 기억컷. 아, 뚱땡이. 죽어. 아. 소비. 강할 게 없다. 자자. 가니란? 반대 맞고 메리 쓰고 자가수리 두 번 하고 계속 심장을 죽네 못 잡아서 그런데 시옷 몇 번만 해주세요. 그거 들으러 방송 온단 말이에요. 심장 허접해. 저도 항아리 열심히 하는 법 본 줄 알았는데 아이돌 키우는 개나고 계시네요. 이게 그 아이돌 마스터냐? 니코니코니 하는 그거냐? 와, 인지 편향이다. 아, 알찼다. 유성 타격, 전류 타격, 뭐 타격만 나와. 이게 학습. 아, 필요 없어 보이지 않음? 애초에 이거 못쓰고 또 못쓰고 이것도 대충시계까지 하면은 굳이? 덱 진짜 약한거 봐. 아니 덱에 공격카드가 번개꽃이 하나밖에 없어. 인지 변형 어디갔어? 전자돌, 방울, 방울 양수? 어차피 디펙트는 덱 두껍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주가 그렇게까지 큰 페널티가 아님. 합하기 먹으면 됨. 아 진짜 유물 꼬라지 마라. 게임이 억가는데 나도 게임 억가 좀 해도 되는 거 아님? 쓰레기 게임이라고. 억가가 아닐지도. 팩트였어? 와, 버퍼블. 억가. 텅스텐 막대 있으면 이제 방울의 저주로. 삐졌어. 케르벨. 어? 좋은데? 아니 혼돈 강화돼 있었으면 혼돈 집었을 텐데. 아무튼. 어. 아, 냉기 넣고도 몰아 쓰고 싶다. 하지만 냉기가 없죠. 왜 이렇게 구체가 안 나오지? 어허. 니마 구체 좀. 어. 아 근데 뒤롭다. 돈 털리겠다.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냐고? 근데 막음 뒤져. 하하 노드컷. 어둠 플러스 꽃샘 주의 플러스 다 좋아 보이네요. 보스 뭐지? 보스 저으면은 이제 어둠의 입을 모아서 크크 어둠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 닥치려고 했을 텐데 또 하나에 나 아 미친 공격 카드 없어. 아 화난 누가 첨탑에서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함?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메아리 뽑아서 자가수리 두 번 쓰려고 했는데 자가수리 먼저 함. 머쓱 눈알 키우기 괜찮을 것 같아요. 뇌중시계라. 엘리트 잡기에는 딜이 없죠. 딜이 어둠밖에 없는데 개노삼 이런 거를 못 잡을 때 나머지 두 개는 잡을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트를 간다? 그러면 나옴. 포션도 넘구림. 노삼을 잡아야 되는데. 뱀이라 눈이 없어서 눈을 키기가 안 되네. 레벨 온돈 온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어둠만 있어도 딜 나오지 않음. 그러면은 왜 엘리트 안 갔지? 물기 뱀한테 물렸을 때 대처법 잘 모름. 죽지 뭐. 딱댐 병원에 가세요. 독사 구별법 물린 다음에 죽으면 독사다. 구별 성공. 폭풍 창의적인 인공지능. 부적 양초 방울.
메아리사가 수리하면은 체력 좀 따갑돼 할 수 있다. 아니 폭풍 강화하지 마라 임마. 아싸 이지 편향. 아이고 백부장님. 어느새 TMI가 아니라 언제 나의 딜을 하는 과로시가 되어버렸다. 어우러진다. 마치 오이엔도 싸워처럼. TMI는 맞는데 디펙트에 관련된 정보는 아님. 디펙트 비밈임임. 님 비임 쓰레기며 이거 디펙트 왜 함. 지금 넣을 거면은 어둠 넣어서 템포 올릴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 그래야 할까? 지금 덱을 봅시다. 지금 덱이 뭐가 문제입니까? 삼턱, 삼두미, 에노삼 같은 템포 빠른 적들을 잡기가 어렵다. 왜냐?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인지 편향이 나와야 덱이 세지기 때문이다. 어둠이 있어서 이제 템포 느린 적들을 상대할 수는 있는데 템포 빠른 적들을 상대할 카드가 부족한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짚고 싶군요. 대개 폭풍도 있겠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축전기 넣고 일제사격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어? 3분의 1인데 에어 으아. 쟤는 왜 또 개후작해. 어려진다. 진다고 그. 이펙트 진다. 이런. 어라? 쓰레기 캐릭터는 쓰레기 같은 플레이예요. 와 아이스크림이다. 말한대로 일제사격 나온건 좋네요. 8 11 유전 알고리즘. 이런 카드 보면 너무 하스스톤의 회의감 느낀다. 이런 캐릭터 보면 너무 슬더스의 회의감 느낀다. 형님이 아마 운고로 나오면 첫 주에 이걸로 덱 짜주실 거예요. 슈퍼 랜덤 전사 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카드 좋냐고 나쁘냐고 그 형이 짜주실 겁니다. 첫 주에. 아시겠죠? 자 다음 카드. 근데 주술사는 어우러진다. 마치 맛있는 오리엔탈 샐러드처럼 닭가슴살 샐러드처럼 잘 어우러진다 이거죠.
좋습니다. 일단 정말 좋은 퀘스트 중 하나예요. 저는 고평가합니다. 저는 멀록 주술사 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쓰레기 게임 안해. 던져. 일단 쓰레기 캐릭터 왜 하는지 진짜 아로시는 어느새 뒤와 어우러진다. 마치 오리엔도 사워처럼 오리엔도 스레드처럼 이 개미냐. 아니 아니 방금 판도 아니 아 유불 내나 임마. 이펙트 버섯한테 맞고 다님. 이펙트 버섯한테 쳐 맞고 다님. 요. 자 이렇게 디셀마라를 하시면서 좋은 디펙트가 나올 때까지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까까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게임이 오마무스 매죠. 리세마라 하는 이마뾰이 결함뾰이 엘리트는 나중에 잡을수록 좋다. 우리의 추억을 444씩 뜯어가며 과로시 고통의 근원인 디펙트 미터를 하는 이유가 유익 때문이니까 앞으로 유튜브는 브이치에서 질문하는 애들 보이면 그냥 싹 다 때려버리죠. 그럼 미터 안에도 KI 안해도 되고 방송도 안해도 되겠지. 그러면 와 중괄호가 이득. 차가 수리 치아 치아
디펙트를 하면 무수하게 리세마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디펙트는 결국엔 심장화접색에 수렴한다는 놀라운 결론이 납니다. 반박시 님 말이 맞음. 그럼 그럼 일어나. 버퍼 버퍼 있으면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 있. 쓸 거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이펙트라서. 문열면 귀신같이 심장 잡는다니까 헤드. 어. 룬촉전기. 와호. 기념품 번양. 어시울 뻔. 이 쓰레기 캐리 기시 승천 뜨는데 승대의 시간을 생각하면 가로시 당신은 더 고통 받아야 해.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나만 당할 수 없지. 붐. 야호. 이야 두레리토 야호. 터보랑 홀로그램이랑 같이 쓰기 좋습니다. 공허를 가져오면은 상태 이상 페널티를 없앨 수도 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소신 디펙트 버퍼로 막으면 됨. 와 디펙트 겁나 세네. 축전기도 버퍼도 다 좋아 보이네요. 버퍼는 근데 한 장 있으니까 축전기 합시다. 제일 강화 효율이 좋은 버퍼를 강화하고 이건 깼음. 볼 것도 없음. 하지만 백트포에선 어떨까. 온갖 본모술 수가 난무하는 첨탑. 약한 디펙트는 살아남지 못한다. 또지 또향. 아니 이 정도면 초커각인데. 안박시 님말이 맞음. 엘리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초커 후파 히트인데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쓸 이끼를 가져가고 상점 욕 한번 해주고 어허 어허 아 초코팽이. 아 즐거워. 너무 즐거워. 너무 신나. 행복해. 이펙트 너무 좋아.
하루 세끼 디펙트만 먹고 싶어. 냉정함. 그 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과술이 두 개 있으니까 필요 없나? 강화율이 좋은 냉정함이나 축전기 찍기. 감정의 조각도 있고 축전기가 효과가 좋을 거네요. 망할 초코. 와, 고기 덩어리. 뇌우 필요 없죠. 도약 필요 없죠. 스택 필요 없죠. 왜 필요 없냐고요? 나도 모름. 사실 필요한데 안 집어서 죽는 거 아닐까 이 개 같은. 사실 필요했던 거임. 근데 안 집어서 죽은 거임. 자, 저거 봄님들? 저게 포션임? 이펙트 고만 때려. 알고리즘으로. 모르겠다. 디펙트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디펙트 승률이 낮은 건 그 사람이 디펙트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계정 통계창에 들어간 디펙트 승리만 으로 검색한 결과 심장을 못 깬 판이 단 한 판도 없었습니다. 오, 논리적이군요. 어, 서지다. 서지 편향. 빙하 켈리만 뜨면 깨는 거 아님? 일제 사격 좋죠. 체력은 또 언제 바퀴벌레처럼 다 채웠냐.
서지 내놔. 서지 표량해야 돼. 이게 디펙트지. 아님 말고. 밀짚 모자 몽키 디펙트. 밀짚 모자. 또 편향? 3편향? 미친 밀집. 아니 근데 구체 슬롯이나 빨리 채울 것이지. 핵 배터리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 어차피 조컨데 판도라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저혈은 괜히 저주받아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 메리! 조각 축전된 건 좋은데 저거 다 강화해야 될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은 보상은 아닌 것 같아. 이제 구체 슬롯 10개는 다 채울 수 있겠네요. 빙하가 나와줘야 되겠는데. 고소지와 인지 편향이 합쳐져 어우러진다. 마치 오리엔토 사원처럼. 아 살려줘 미친 협두미. 와, 내 체력 어디 갔냐고. 이게 캐릭이 아닌 거냐, 이게 게임이 아닌 거냐. 미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버클럭 아주 좋습니다. 더 빨리 털어야 돼요. 맞으면서 전기 딜 넣으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캘리퍼스 내놔. 켈무세. 이걸 사네.
아, 진짜 쓰레기 게임. 너무 바닥질한다. 나만 억울해. 부채 생선 카드 왜 이렇게 없어요? 나왔다. 부채 생성 카드. 의외로 보스 잡을 만할 덱인 것 같은데. 그 빙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빙 아이스크림. 와, 병폭풍. 홀로그램으로 냉정함. 과연 숭료 주술사 별관이구만. 보안 안에서 살았다. 보안했으면 어쩔 뻔했냐. 어차피 오버클럭이 3장 들어오라서 걷어내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응애아기 기생충.
아니 겁나 세대. 안녕 세상 필요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플러스 1 안녕하세요. 아 안돼 편향. 안돼 내 편향. 안돼 내 인공물 빼지 마라. 아 내 인공물. 게임 도만해. 게임 비겁하게 하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제색. 배시계요? 포커인데? 뭐요? 냉기의 병법서에 아 돈 아낄게요. 아깐 간신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좀 님들 다 반피됨. 부채 플롭은 10개인데 부채를 채울 수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네, 센거 아님? 초커 FTR 초컴드 이건 잡은 것 같은 무지개를 강화했어야 했나? 장화 열심히 일한다. 장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봐.
뒷끼. 달팽이 털패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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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다. 누워서 발가락으로도 잡을 수 있다. 2단계 TMI 이펙트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중시전 어디가냐? 와 나의 어둠의 힘을 꺼낼 필요도 없군. 아, 망캠. 냉정함 강화가 맞겠지? 메아리다.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메아리... 메아리... 아님 메아리? 창방에서 맞을 때 욕심 없다오? 아, 살려줘. 아, 밀집 깎는 거 봐, 진짜. 어, 꼴보기 싫어. 야, 냉정함, 뭐해. 진짜. 이게 게임이냐? 밀집 제발 깎지 마세요, 제발. 내가 어떻게 못 밀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억장 무너진다. 아니 내 밀집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깎을 수가 있어. 죽일까? 맞을 수 없나 이거? 고기 못 먹었다. 소비
소비가 필요한 게 아이고 냉기 좀. 이러면 연타는 막을 수 있다. 이건 메아린데 버퍼 다 써야 되나? 아니 버퍼는 이것 때문에 그 뭐냐 감정의 조각 때문에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니 메아리라서 쓰면 맞아야 되네. 써서 편편 들어가자. 써서 편편. 나같이 살짝 맞아야 돼 약하게. 그래야 감정의 조각 발동되니까. 딜도 죽여 죽여 더 죽여. 우체쿠라의 아 빵겜. 와 이분 TMI 가 이렇게 말이 적다니. 평소에 엄청 과묵한 분이신가 봐요. 시끄러워. 말하면 감정은 느끼는 로봇이라뇨. 어디서 본 거 같은들 아닌가? 아닌가. 3030 아 빡친다. 이게 캐릭이냐?